안녕하세요, 왓씨입니다. 누구세요? 동생이랑 가을 김장 배추 심고 있습니다.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늦진 않아갖고 저기 장날 사온 배추 모종이고요. 밖에 한 3-4일 정도 놔둔 다음에 모두 싹 한번 주고서 심고 있는 거거든요. 지금 이렇게 아마 제 동생은 배추를 오늘 처음 심어 보는 거죠. 그치? 예, 맞습니다. 존댓말 하지 마. 처음 심는데 배추가 이렇게 심을 때 모종 하나 꺼내봐. 모종이 잎사귀가 떡잎도 떡잎인데 잎사귀가 5개에서 7개 정도 있는 모종을 심으면 안 죽고 잘 큰다고 하거든요. 근데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뭐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겠죠. 근데 오늘 딱 심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심는 중이에요. 심고 지금 이 옆에는 무 심어놓은 것들이고 아직 애기들이라 조금 더 클 때까지 냅둬야 돼요. 이게 다 무 김장무 한 구멍에 뭐 3개에서 5개 정도씩 들어간 것 같은데 뭐 나머지는 이제 숨고르기를 해줘야 되고 아직 숨고르기 할 때는 아니라서 냅두고 더 조금 더 클 때까지 이 다 배추랑 무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. 일찌감치 심은 배추들은 지금 잎사귀가 한 9개 10개 정도씩 나오게끔 자 많이 컸는데 혹시 몰라갖고 좀 더 그 뿌리 달렸으면 심어. 그래 살아. 조금 늦게 심는 감은 있지만은 어쨌든 뿌리만 내리면은 잘 커요. 그 3-4일 정도 햇빛을 맞춘 애들이기 때문에 그 뿌리 배추는 뿌리 혹병이라고 해서 저 뿌리 쪽 내리는 대로 혹뿌리영감 혹처럼 엄청나게 나오는 게 있어요. 뿌리 혹병, 배추 뿌리 혹병. 그것들이 제일 위험한 거라고는 하던데 그 약을 모두싹으로 내일 비 온다니까 거기 좀 더 흙을 더 얹어주고 얹어갖고 꾹꾹 조금 꾹꾹 눌러주고 빗물에 씻겨 내려갈 것 같아. 근데 모두싹 그거를 쳐줬고 뿌리 혹병 예방 목적으로 20리터당 모두싹 40 미리그램 해갖고 500배 예방 차원이라서 500배로 해서 물을 타서 먹여놓은 상태입니다. 저쪽 위로 이 위로는 다 배춧골인데 배춧골 애들 잘 크고 있어요 지금. 그리고 무도 잘 크고 있고 지금 여기는 일반 그냥 흙에다 심는 건 아니고요 또 군뱅이 안 생기는 약이 있는데 저희는 요번에 친 게 토사충이라는 군뱅이 안 생기는 농약을 좀 뿌렸고 그리고 지금 비료 똥걸음 보고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좀 진한 밤 색깔들이 요런 요게 지금 거름이거든요. 거름 뿌려주고서 심는 중입니다. 간격이 조금 좁게 주고 있는데 크게 키울 건 아니라서 일부러 조금 좁게 주고 있어요. 그리고 저희 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낙차가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막길로 돼 있어서
배수가 일단 잘 돼요. 배수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요 호랑을 타고 요로 물이 다 빠지게끔. 어, 예, 태풍에 개 집이 지붕이 날랐죠. 그리고 배수는 잘 돼 있고요. 무 한 3-400개, 배추 한 300개 정도만 잘 커져도 올해 이제 김장 배추랑 무는 안 사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보려고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처음 심는데 잘 심는다. 시골 사람이라 그래. 너 시골 안 살잖아. 너 천안 살잖아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봐. 잔뿌리 좀 보여줘봐. 이렇게 잔뿌리가 잘 내렸죠. 이렇게 잔뿌리가 잘 내린 애들은 금방 뿌리를 또 땅에서 잘 박아요. 그래서 살 확률이 높죠. 심어주세요. 저 한 판 모종 한 판 심는 건데 이게 쉬네. 쉽게 걸려. 이게 한 뭐 120개였나. 아무튼 요 한 판만 잘 나와도 배추 김장 배추는 안 사도 되니까 그 정도만 만족하면서 잘 심어주고 있습니다. 그럼 요거 이제 오늘 심었으니까 제가 한 배추 모종 크는 거는 3일 간격으로 보여드릴게요. 3일 간격. 왜냐면 하루 간격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3일이나 4일 간격으로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사 그 무력병 예방하는 농약을 준 거기 때문에 안 준 거와 준 거 이 차이도 한번 살펴보면서 영상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안녕 해야지. 안녕.